하이 여러분들, 브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저번에 아기 다람쥐가 산 속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거를 구조해와서 보살펴 줬더니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 아기 다람쥐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아기 다람쥐가 지금도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굉장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선물 한번 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드등 장수 말벌입니다. 이 아기 다람쥐가 밀웜을 좀 좋아하고 다른 것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성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고단백입니다. 얘네들이 또 심지어 장수 말벌 중에서 또 여왕이거든요. 아마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몇 마리 뭐 먹으면 좋겠는데, 뭐 한두 마리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특별 선물도 준비했는데 우선 가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있거든요. 맛있는 건 얌얌. 오늘 고단백 영양분 많이 먹자고. 가자, 빨리 갈게요.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아쿠아 가든입니다. 여기는 용인 기흥이고 집 근처에 있어서 좀 자주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죠. 자 야 역시 들어오자마자 이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녕, 반가워 철가봐. 야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디스커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기 오면은 물멍하게 되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죠. 이제 대표님 이제 곧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여기 쪽에 다람쥐 집을 해놨다고 하셨어요. 근데 와 아 미쳤어. 오 어떻게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여러분 너무 이쁘죠. 와 집 되게 넓고 이쁘게 박혔어요. 제가 저번에 자막으로 꿈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여쭤보니까 꿈이래요. 꿈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아이고야 아직도 아기네 아기. 지금 보니까 꿈이가 제 생각에 뭐 달라고 지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제 다람쥐는 등에 이렇게 무늬 나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촐싹촐싹 되는 것도 귀엽고. 아 이거 쳇바퀴도 있네. 꿈이야 쳇바퀴 한번 해봐. 오야 말도 들어. 아이고 또 이렇게 또 금세 또 이렇게 꾸미가 아주 잘 타는구만. 근데 얘가 또 잘 타는 것 같아요. 여기 타는 방법을 아네. 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보면은 사육장 너무 이뻐요. 꾸미가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사육장에서 고통받고 있어서 작가님 두 분이서 또 예쁘게 꾸미셨답니다. 이렇게 진짜 깔끔한 자연 같아요.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 은신처도 넣어놓고 사다리도 있고, 네, 되게 이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작가님도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유지 작가님이십니다. 저번에 다람쥐 보러 왔는데 댓글로 흑심 있지 않냐, 다람쥐 보러 간지 않냐, 다람쥐 두 마리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소개시켜드린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수정 작가님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작가님들 제가 선물 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꿈이 영양식. 영양식 한번 보시면 알아요. 우선 이거는 비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네. 꿈이야 잠깐만 나오면 안 돼? 아 너무 귀여워. 찹찹찹찹찹. 아 어떡해. 와 꿈이가 좀 고생 컸다고 전처럼 엄청 막 이렇게 올라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진 않고 놀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얘가 이제 사춘기가 왔나봐요. 준비해온 장수 말벌 번데기도 한번 줘볼게요. 꼬미야 꼬미야 여기 먹을 거 있는데. 아 그냥 내려놓을까요? 실제로 여러분들 자연에서 진짜 다람쥐는 물론 도토리랑 견과류도 잘 먹지만 곤충도 진짜 잘 먹습니다. 야 그때랑 다르게 너 왜 이렇게 활발해졌냐. 아 그만 뛰어. 이거 먹어봐. 오 과연. 아 안 먹어. 야 처음으로 꾸미가 장수 말벌과의 접선이었는데 먹으려고 하진 않네요. 그때 이후로 또 다른 것도 잘 먹나요? 네. 가시랑 호두 같은 것도 엄청 잘 먹고. 아 견과류도 잘 먹어요? 잘 먹더라고요. 오 잘됐다. 다행입니다. 그때 좀 살짝 걱정했었는데 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힘이 나고 지금 엄청 컸습니다. 실제로 사이즈가
꼬미가 이 장수말벌 지금 냄새도 맡고 막 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장의 카드를 한번 꺼내 보겠게요. 자, 작가님들 이거 선물이에요. 꼬미, 꼬미 맘마. 꼬미 맘마요? 저도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어제 드셨다고요? 바로 풀무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섬에 가서 잡아온 풀무치라는 메뚜기거든요. 꼬미야. 오. 아, 반응을 보이네. 아, 이제 약간 놀랬어. 방금 보셨어요? 꼬미가 약간 사냥 약간 일부러 하려는 것 같거든요. 아, 이제 풀무치에 반응하네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꼬미 방생하지 말고 키웠으면 어때요? 제발 방생하지 마세요 이러시는데 정들어가지고 키울 예정이에요.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뭐, 이 다리 잡으면 되죠? 네네네네. 물진 않아요. 오. 얘 날라요? 야, 진짜 크다. 아, 근데 꼬미가 사냥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참고로 풀무치는 물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마 수컷은 작아서 사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꼬미가 아직까지는 그거를 사냥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사냥하는 걸 모르는 건가? 원래는 자연에서 엄마가 알려주는데. 아, 원래 어미가 알려줘요, 사냥하는 거. 어미가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새끼들이 따라서 막 옆에서 같이 얻어먹고 하다가 사냥을 하는 건데 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꼬미야, 운동하고 밥만 먹어야지. 이거 풀만 먹은 거라서 건강 상태 좋은 건데. 자, 여기 여왕 장수 말고 번데기들 그리고 풀무치. 여러분들 진짜 쉽게 못 구하는 겁니다. 꼬미야, 안 먹으면은 삼촌 다시 가져가서 다른 애 줄 거야. 꼬미가 안 먹어서 좀 아쉽지만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꼬미가 순간적으로 풀무치를 물어 뜯으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도 처음이에요. 발을 막 쭈쭈쭈쭈쭈 움직였거든요. 진짜 맛있는 건데 대표님 말벌 드셔보셨어요? 아, 이거는 못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야들야들한데. 장수 말벌 중에 또 여왕이라서. 아, 이거 연두부 같은데요? 그쵸? 엄청 말랑말랑거려요. 그래서 저는 꼬미가 잘 먹을 줄 알았는데 다람쥐가 잘 먹는 습성을 가졌지만 우리 아기라서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아기 꼬미가 먹을 거는 혹시 몰라서 저쪽에 한 마리랑 이 친구랑 잠시 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꼬미 안녕, 삼촌 갈게. 아이고, 진짜 운동 에너자이저입니다. 운동만 엄청 하네. 자, 무튼 꼬미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잡아온 간식을 먹지 않았지만 괜찮아요, 건강하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여기 아쿠아가든에 있는 우리 생물들한테 한번 먹일 겁니다. 와, 얘 진짜 이쁘죠? 얘는 실바 아로하나. 그리고 얘는 뭐지? 점박이 약간 캣피쉬인데. 애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작가님 한번 줘볼까요? 아, 풀무치 한번 줘보려고. 와, 이게 보고 있다. 오! 보고 있다. 오! 오, 점프하네. 여러분, 아로하나들이 지금 몰려들어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우와! 우와! 여러분, 보셨어요? 괴물 메뚜기인데 한 방에 먹었어요. 요거 장수 말벌 이거는 그냥 잽도 안 되겠는데요? 그냥 먹겠는데요? 우리 수정 작가님, 한번. 자연에서 얘네 고대어들은 점프해서 사냥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와, 쳐다본다, 쳐다본다, 진짜. 와! 자, 먹이 반응이 참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 요요요요. 오! 잘 먹네. 나중에 말벌 퇴치해서 한번 싹 와서 먹여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시개미들한테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는 개미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집에서 불개미도 먹여보고 다 먹여봤는데 요만한 번데기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주자마자 지금 가시개미들 막 달려들어가지고 침 쏘고 난리 났어요. 놓자마자 이렇게 달려드네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왕 키울 때 꿀벌 일벌들이 여왕이 될 애벌레들한테 노열젤리 먹이는 거.
이 여왕 장수말벌 같은 경우에도 또 특별하게 좀 다른 걸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생물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 되겠죠. 한번 풀무치를 줘볼게요. 예전에 불개미한테 한번 줘본 적이 있는데 애들이 잘 사냥해서 잘 먹거든요. 근데 가시개미는 처음이에요. 지금 가시개미 여기에 한 수천마리 들어있는데 탈출을 해서 다리를 뗐어요. 가시개미들이 공격을 합니다. 가시개미가 턱힘도 좋은데 실제로 그 산을 쏴가지고 곤충을 이제 기절시키거든요. 아 근데 역시 개물레뚜기 힘이 좋으니까 그냥 끌려다니네. 이게 떼어준 다리를 야무지게 다 먹을 것 같습니다. 야, 이 가시개미도 이렇게 큰 거 진짜 구하기는 힘든 건데 귀한 친구입니다. 나중에 한번 오셔서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와, 이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역시 개미는 협동하는 계급 있는 그런 곤충이잖아요. 지금 다리를 한 두세 마리씩 물고 더듬이 하고 얼굴 쭉 물고 해서 제압을 벌써 했습니다. 자, 꾸미가 먹지 않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지 작가님이 어제 하루 만에 만든 그 작품이래요. 대박이죠. 여기를 멀어서 못 오시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 막 부산이라든지 막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을 넘어오고 싶은데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와 진짜 황진 작가님이 엄청 많이 만들었나 봐요. 여기 보면은 이 강수정 작가님도 계시지만 황규지 작가님이 이거 오래 계시다 보니까 이 작품들이 진짜 많습니다. 나 이거 너무 이쁜데 보시면 각종 수초들도 이렇게 분양을 하고 계시고 정말 많은 열대어들이 전시가 되고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최대 규모의 수족관 카페답게 오 이렇게 많이 진주린 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부산 가서 진주린 양어장에 갔다 왔는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걔네들이 여기 왔구나, 아니면 수입이니? 와 진짜 열대어 진짜 아름답다. 많다 많어. 오 구라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라미. 와 이거 수초 진짜 많다. 이 수초, 빽빽한 수초 사이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조금씩 들어있네요. 우와, 테라리움이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관상용으로 실제 살아있는 이끼랑 식물을 이제 넣어가지고 작은 수조? 와 미쳤다. 여러분들 재밌으시나요?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베타입니다, 베타.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이제 조만간 여기다 파충류 이런 거를 좀 전시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여기 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들도 많이 준비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용품도 판매하는 공간까지 있습니다. 이야 진짜 엄청 크고 엄청 다양하게 물생활을 할 수 있게 그 다 유지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무튼 이 정도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다람쥐 보러 온 겁니다. 여러분들 작가님 연락처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꾸미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녀올게요. 안녕.